내려가면 불량이죠 무조건. 아니면은 어떤 부분은 깎이고 어떤 부분은 안 깎이고 어떤 부분은 깎이고 어떤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. 그러니까 정밀도 맞추기가 아주 쥐약이라는 거지.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정삭은 무조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아. 한 번에 기계를 여러 번 돌릴수록 어차피 불량만 나요.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정삭은 무조건 한 번.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정삭을 이제 해야 됩니다. 해야 되고 정삭은 무조건 1회로 끝내야 된다는 거 그거 이제 신경 쓰시고. 그러면 이제 시행선발한테 이제 정삭을 하겠다고 이제 또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때면은 그때 필요한 이제 G코드가 뭐냐면 G70. G70이란 G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구의 이동 경로 있잖아요. 공구 이동 경로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PQ죠. PQ. 이제 P10번, Q20번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럼 제프 형상 따라 간다는 뜻이고. 얘는 뭐 간격을 띄운다거나 여유량을 준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무조건 정치수대로 가는 거예요. 그 대신에 이제 표면 거칠기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F값은 좀 약하게 가요. F값은 우리가 황사할 때 F가 0.2 줬잖아요. 이거는 재료가 한 바퀴 돌 때 0.2mm 간다는 건데 이렇게 가면 표면 거칠기가 안 좋아요. 울퉁불퉁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0.1로 줄여가지고 면을 더 곱게 내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정사 끝나는 겁니다. 요게 우리 전에 딴 프로그램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지. 자, 그러면 이제 전에 짠 프로그램 넘어가시고요. 자, 다시 심크로 넘어가서. 여기 이제 M02 있잖아요. M02가 이제 프로그램 종료인데 이걸 M01로 바꾸세요. M01. 자, M01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적 전기라고 해서 기계를 잠시 세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계를 내가 세울 거냐, 안 세울 거냐, 그걸 이제 조절이 가능한 그런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품을 깎아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제 황사 끝나고 나서 이게 제대로 깎였는지, 공구의 마모는 괜찮은지, 공구 형태는 괜찮은지 그런 걸 좀 확인하시려면 기계가 잠시 서야 되거든요. 그때 기계를 세우기 위해서 M01이라는 거를 이제 넣어주면 돼요. 그럼 여기가 요구 명령어를 딱 먹고 시행이 되고 기계가 이제 쓴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정삭 공구를 이제 불러옵니다. T0303. 참고로 이제 CNC선반 같은 경우에는 외경 가공할 때 홀수로 불러와요. 1357. 그 다음 내경 가공할 때 짝수로 불러옵니다. 2468. 그래서 1번 다음에 3번이 되겠죠. 홀수니까. 그래서 0303으로 이제 불러오시는 거예요. T0303. 정삭공구 불러오시고. 그 다음에 주축 최대전수는 생략하고 G96, 주속 일정 제어를 높이시면 돼요.